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해가 거의 지어갈 무렵이에요. 한 6시 정도 됐는데, 오늘 이제 햇볕이 쨍쨍 봄날 같은 날씨라서, 오늘 이렇게 이제 옥상에도 아이들을 내놨지만, 지금 거실 아이들도 이렇게 내놨어요. 여기 제1, 제2 거리대뿐 아니라 제3, 제4 거리대들도 지금 다 내놨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안으로 들일 것이냐, 아니면 신문과 뽁뽁이로 노숙을 시킬 것이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아이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이들은 홍포도고요. 루돌프. 네, 아이들이 우쭐하지 않고 아주 짱짱하게 잘 자랐죠. 안에서도 저희 집 이제 남향이라 햇볕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우쭐하진 않았어요. 네, 상아 스페셜. 네, 이거는 런요니, 홍포도. 네, 이거는 이쪽에는 이제 염자 금하고 살구 미인금. 이거는 백봉. 제3 4 거리대 아이들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나나 후쿠미니는 조금 우짤았죠. 네, 연봉입니다, 연봉. 이거는 화이트 그리니. 네, 이거는 홍상 비스트. 이거는 아탈리나. 네, 이거는 오렌지 에보니. 고사홍. 동운. 3두, 4두짜리입니다. 동운. 네, 요거는 더스티 로즈. 네, 요거는 동미인이고요. 동미인. 네, 요거는 노끼란. 네, 염자고요. 미니 염자. 네, 대풍창. 저쪽에는 완전 콜로라타하고, 네, 파랑새. 이렇게 이제 제3사 거리대에서 이렇게 이제 노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드릴까 말까 하다가 저는 여기다가 뽁뽁이와 신문으로 오늘을 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날씨도 오늘 날씨같이 굉장히 따뜻해요.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인데 이 아이들은 영하 1도까지는 아주 잘 참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요 아이들은 척박한 환경에 사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막은 영하에 내려갔다가 또막 낮에는 30도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요 정도 날씨면 노숙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뽁뽁이와 뽁뽁이 한 장과 신문 한 장으로 노숙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뽁뽁이가 신문 덮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뽁뽁이는 잘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으로 잘 꾸몄습니다. 그리고 골이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요거를 쫙 꽂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신문지를 한장더 덮어 놓을 예정이에요. 네, 다육이는 소중하니까요. 네. 다육이가 또, 이게 또 추워가지고 냉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저는 요 뽁뽁이 하나로는 안심할 수가 없어서 신문 하나를 더 덮어 놓습니다. 네, 신문도 덮어 놓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사 거리대를 이렇게 뽁뽁이와 네, 신문으로 딱 덮어 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옥상도 저는 옥상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1, 2 거리대는요, 제가 좀 불안해서 그냥 들여놓겠습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1, 2 거리대 아이들은 조금 아이들을 불안해서 그냥 다 이렇게 들여놨어요. 네, 들여놓고, 이제 제가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아이들은요, 이렇게 이제 좀키큰 아이들 있잖아요. 저런 거. 라울하고, 가제발 선인장하고, 라울. 그리고 저거 꽃바구니. 그리고 요거, 천호엽 변경하고, 네, 이거 꽃염자. 요것만 들여놓고,
다른 거는 다 오늘 노숙을 시킬 예정이에요. 노숙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비닐로 하나 가져 나왔거든요. 비닐로 하나 씌워놓고, 이렇게 압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키큰 아이들은 다 안으로 들여놨어요. 들여놓고, 요 바이소롱 또 강하게 키워도 되는 아이들이니까. 바이소롱 오늘 그냥 노숙을 시킬 예정이고요. 네, 요 아이들은 비닐로 하나로 밤을 샐 예정입니다. 담요도 안 덮어놓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지금 저녁 때인데도 날씨가 굉장히 푸근해요. 바람도 거의 없고. 영하 1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지만 거의 체감 온도가 참으로 따뜻한 날씨예요. 네, 그럼 비닐로 하나로 덮어서 압정을 꽂아서 이 아이들을 노숙을 시키겠습니다. 밤 노숙. 비닐을 덮었습니다. 요게, 요 비닐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썼던 하우스 위에 있던 그 비닐이에요. 이제 하우스는 날아가 버리고 비닐만 건졌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씌워주고 오늘은 하룻밤 날 생각이고요. 이게 날아갈까봐 제가 좀 압정을 꽂아놓겠습니다. 사방에 이렇게 압정을 꽂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밤을 노숙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사방에 꽂아놨습니다. 제가 좀더 지금보다 영하로 더 내려갈 때는요, 담요를 안에다가 쓰여 놨었는데, 요번에는 그냥 전 담요를 안 쓰우고, 요렇게 하룻밤을 노숙을 시켜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약간 흐려가지고 날씨가 좀 쌀쌀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햇빛이 나네요, 이렇게. 제가 어저께 이렇게 신문지와 뽁뽁이를 덮어놨던 아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잘 지냈을까 싶네요. 바람 많이 불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신문지 하나로, 신문지와 뽁뽁이 하나로 이렇게 지냈던 아이들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있네요. 추위를 잘 견디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화이트그린이, 나나후쿠미니, 연봉, 더스트리로즈, 동훈, 고사홍, 오렌지 에보니, 나탈리나, 홍상비스트. 네, 이쪽으로 또, 그, 뽁뽁이를 걷고 한번 보겠습니다. 동민, 네, 노끼란, 미니염자, 네, 창, 원종 콜로라타, 모두, 하나토, 아이들이, 아주 잘 있네요. 오늘도, 날씨가 푸근하니까 좀 약간 아침에는 쌀쌀한데, 이렇게 햇빛도 나고 해서 푸근할 것 같습니다. 네, 푸근한 오늘 이렇게 아이들을 햇빛 보약을 한번 싹 쏘여주겠습니다. 옥상으로 가서 어저께 비닐을 덮었던 아이들 어떤가 한번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이솔 아이들 이렇게 하룻밤을 잘 났네요. 조금 추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멀쩡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비닐 하나로 하룻밤을 났던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닐 하나로 하룻밤을 지냈던 아이들인데요. 싱싱하게 잘 있네요.
키가 큰 아이들은 넣어놨고, 이렇게 키 작은 아이들만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아, 너무 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전혀, 냉이를 입지 않았고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영하로 내려갈 일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꽃샘추위가 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뽁뽁이 하나와 신문 한 장, 그리고 비닐 하나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노숙을 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요 비닐을 걷고 보니까 또 화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상 걱정이 좀 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그냥 비닐 두 겹으로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덮어놨다가 오늘은 요거 비닐 한 겹으로 네, 이렇게 옆에다 앞장을 하나 더 꽂아서 바람도 통하게 하면서 여기도 앞장 하나 더 꽂으면 좋겠네요. 화상의 염려도 있어서 이렇게 저는 옥상 아이들을 낮에는 이렇게 한 겹으로 덮어놔요. 밤에는 이제 막두 겹으로 덮어놓고 밤에는 또 이제 좀더 추우면 담요를 덮어놓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키핑장에 못간 아이들을 햇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봤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 다육맘들 극성 맞아요. 네, 다육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